300만 원 버는 사람과 200만 원 버는 사람과요, 그 차이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차이예요.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은 사실 남는 부분이 좀 더 많을 거고 중소기업은 근로 격차 때문에 남는 부분이 적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 그거는요, 세금 제하고 나면 별거 없어요. 300만 원 버는 사람과 200만 원 버는 사람과요, 그 차이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생이 마라톤이라 그러면 대기업에 간 사람은 예를 들어서 5m 더 빨리 달린 거예요. 딱 5m? 네, 뭐 말하면 10m 아니면 뭐 많이 줘서 50m 앞선 거예요. 절대로 그게 내 인생에 달라질 거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매달리는 거예요. 나는 그쵸. 왜 100만 원을 더 적게 받을까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중소기업 가면 창업할 수 있는 찬스가 훨씬 높죠. 중소기업 가면은 그 사람이 처음부터 물건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팔고 어떻게 바이어를 구하고 다 배우잖아요. 예. 근데 대기업 가면 어떻게 해요? 아주 일부분만 배우죠.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처음에 월급 많이 주고 그러면 나이스하게 보이죠. 아, 저 대기업 들어갔구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똑같은 사물을 보고 긍정적인 사람은 하루씩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 긍정적인 걸 찾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게 되고 또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이 세상에 평등한 사회는 없어요. 자본주의는 평등한 사회가 없죠. 평등하다는 걸 기대하는 것조차. 예를 들어서 대기업은 아버지가 설립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아무리 능력이 안 돼도 거기 사장이 된다. 나는 그래서 억울하다? 천만에. 아, 그래? 나는 이 다음에 회사를 차리게 되면 그렇지 않은 걸 보여주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죠. 네. 그걸 한탄하는 사람은 발전성이 없죠. 어우, 제가 뭐 가슴이 막 뛰네요. 그래요? 그 대표님께서 회사를 이게 막 고르시잖아요. 이제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그 투자를 하는 기준과 우리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할 회사를 고르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같다면? 거의 비슷하죠. 기준은 뭘까요? 내가 이 회사에 일할 때 자랑스러워야 되죠. 당신이 월급 받는 기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너무 슬프죠. 네. 나는 내가 평생 읽어놓은 매일 밤새고 시험보도 보고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키웠는데 그냥 월급 받는 기기로 되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가서 회사 갔는데 이 회사가 공해를 일으키는 회사다. 내가 거기 일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기업에 투자할 때도 우리가 이 기업에 투자했을 때 이 회사는 우리가 앞으로 세상에 살 때 조금 더 기여를 하는 회사인가 아니면 나쁘게 만드는 회사인가. 우리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 회사 무기를 만드는 회사는 투자 안 한다든가 술을 만드는 회사는 가입적 투자 안 한다든가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어떤 직업을 구할 때는 이 회사를 도와준다는 얘기는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데 내 기여하구나. 그런 즐거움을 찾는 회사를 찾는 게 좋죠. 그 사회초년생들이 이제 원하는 급여가 이제 평균치로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월급으로 아까 말씀하신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가장 알차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건 어떨까요?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내가 어렵게 내가 그 노동력을 제공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귀한 돈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페이를 해야 될 때가 나한테 페이해야 돼요. 내가 200만 원 생겼다 그러면 20만 원은 무조건 나의 노후를 위해서 투자하고. 아, 나를 위해서 해가지고 먹으러 가는 게 아니군요. 아니, 그거는 나를 버리는 거예요. 플렉스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지. 나의 노후에 제일 먼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10%면 10%, 15%면 15%.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받는 사람이면 이제 180만 원이 생활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번 것만큼만 써라. 절대로 그 이상 쓰면 안 된다. 쉽지가 않죠. 네. 쉽지가 않으니까 바닥을 경험할 정도의 작은 방에서 살아야 되고 진짜 피눈물하게 살아야죠. 근데 그게 그 당시는 힘들지만 나중에 지나면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돼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생활비를 도움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일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오늘같이 추운 날 그 주유소에서 일했던 기억 이런 게 기억에 남지 편했던 거 기억이 안 남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절대로 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기회는 오게 돼 있다. 그 기회를 준비를 해라. 조니 대표님이 부자티 내지 말고 돈 벌어서 막 쓰지 말고 모아서 투자하고 라는 이야기 하셨어요. 근데 궁금한 게 돈 벌어서 혹시 뭐 하고 싶으세요? 언제 쓰고 싶으세요? 돈에 대한 철학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이유를 나한테만 국한을 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조금 더 좋은 차를 사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그게 부자가 되는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는 그거는 좀 안타깝죠. 부자가 되면 돈이 없는 사람은 엽신여기게 되고 지극히 작은 거에 의미를 두면 또 부자도 못 돼요.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부자가 되는 이유는 내가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오늘 점심을 뭐 5,000원짜리 먹느냐 10,000원짜리 먹느냐 30,000원짜리 먹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돼서 뭐 해요 그러면. 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대표님처럼 커피도 마시지 말라고 그러고 명품도 사지 말라고 그러고 부자가 왜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얘기하고 싶으면 뭐지 부자가 되세요. 그다음에 나한테 오세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의 대부분의 생각이 너무 단기적이고 지극히 목표가 작아요. 그러면 부자도 안 되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지죠.
제가 하나 인증할 것은 자산운용사 대표님이신데 저희가 왔는데 촬영장 옆에서 짬뽕을 드시더라고요. 좋은 거 드실 수 있을지인데. 아니 매일 그런 건 아니고 네. 오늘 너무 바빠갖고 먹을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내일은 아니에요. 철학적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존니 대표님이 생각하는 직업이란? 직업이라는 거는 나를 경제적 독립을 이루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아침마다 내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이다. 그래서 그 직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니까 가능한 한 내가 하면서 즐거운 걸 해라. 남이 나를 멋있게 보이는 거는 절대로 아니다. 존니 대표님이 생각하는 부자란? 독립을 이룬 사람, 돈으로부터 독립한 사람.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는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들 많아요. 철학이 없는 사람들, 돈이 많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그건 돈이 많은 사람이지 부자는 아니지. 그런 사람도 너무 많이 보죠. 내가 돈이 100억이 있다, 500억이 있다, 그건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부자들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부자죠. 돈에 대한 철학이 다른 사람들이죠. 대표님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성공이라는 거는 딱 주관적이죠. 자기가 성공했다면 성공한 거예요. 남이 아 저 사람 성공했구나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남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적이 많을 수도 있고 남들이 볼 때 성공했지만 밤에 꽃 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건 자기만이 아는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대표님에게 인생에 살면서 어떤 꿈이 어떤 거에 있으신가요? 꿈은 자꾸 변해요. 어렸을 때는 다 대통령 되고 싶었죠. 그죠? 또 과학자 되고 싶다고도 하고 지나면서 이제 철이 들면서 아 내가 잘하는 부분은 이거구나 노력해야 될 부분은 이거구나 그러다 보면 수정이 가능한 거죠. 바뀌는 게 아니라 수정이겠죠. 점점 이제 내가 나이가 들고 하면서는 그 해야 될 일이 좀 더 구체성이 띄어지는 것 같아요. 한국의 특히 문제가 되는 노인층의 빈곤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직업 선택이라든가 젊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줘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내가 갖는 꿈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행복한 부자가 되는 사람을 도움이 되는 거 그런 게 인생의 목표라 그럴까? 동물 같지만 그 한 명이 이제 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미 부자신데 뭐. 오늘 이렇게 존니 대표님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더 가슴 뛰는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는 인사 담당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 네.